제3일 합류기라. 제3은 기신론의 3대가 나오죠. 3대가 바로 최대, 상대, 용대. 최대가 바로 지가 됩니다. 여가 정이 되고, 여가 무지가 되고. 그렇다면 이 정과 의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감정은 뭐든지 빨려 들어가려고 가지요. 따라가려고 가지요. 욕심을 내려고 가지요.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정 아니요? 그렇다면 정은 인력 같은 거죠. 이건 탄력이라요. 정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가거든. 함이반. 이건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이게 있어야 꼭 좋은 거라요. 그래서 의지적인 면에서는 윤리, 도덕, 계율이 발달되죠. 계율은 다 의지적으로 자기가 충신, 연료가 되고 효자가 되는 것도 다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의지요. 천추만대에 빛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려고.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이 그렇던 생각이 나더라도 통제를 하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물리친단 말이죠. 마구제비로 방종하면 안 되죠. 정만 따라가면 방종하기 쉬워요. 빨려 들어가요. 오락실에 가고 싶고 도박판에 가고 싶고. 그러면 의지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정이라서는 종교 같은 거 모든 예술 같은 거 다 정에서 나온 거죠. 이고등락을 하려고 극락에 가려고 하거나 천국에 가려고 하거나 자기가 쾌락을 얻으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이 다 있죠. 시라고 하는 것은 본체라요. 체대요. 그래서 본체에서 본체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영지의 힘이 있어요. 양지 양능, 냉자야 양지 양능.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취지하는 지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철학 같은 거, 과학 같은 거, 뭐 연구하는 거,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더운데 말이죠. 이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그게 삼대라요. 그것이 잘못 합하면은 사고치지요. 사고치면 뭐 큰 스님은 큰일 나고 작은 스님은 자살 난다고 하듯이 사고치는데 그러면 합육은 뭐냐? 육식이란 말이에요. 육식에 합한단 말이에요. 이 지정이가 지정이 최대 상대 용대가 육식하고 합해가지고 어떤 육식하고 잘 합하면 좋지만 잘 합하지 못하면 7, 8, 9를 내는데 7, 8, 9를 뭘 내느냐? 7, 8, 9 이렇게 나왔죠. 대삼이 합류하여 생 7, 8, 9라. 그러니까 이 지정이 세 가지 최상용 세 가지가 육식하고 이 6이요. 육식하고 합해가지고 7, 8, 9를 낸단 말이요. 7, 8, 9란 것은 바로 칠정 또는 팔법, 구결 같은 것을 잘못되면 그렇게도 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좋은 방향으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지기 쉽죠. 칠정이나 팔법이나 구결에만 따라가면은 그랬던
길을 답습해가지고 갔다 가면은 사막도에 떨어지기 쉽죠. 실정이란 것은 감정이죠. 희노애나 이걸 보통 칠정이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할 옷자. 어떤 데는 애워욕을 안 하고 근심, 두려움, 공포 그렇게 말한 수도 있어요. 저렇게도 하고.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죠.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갖다 하면 신세 망치는 거죠. 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법은 불교식으로 지금 본 거예요. 이걸 삼이라도 합니다. 분자. 여기서 말한 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에 따라가기 쉽거든요. 충분한단 말이에요. 물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물질에 떨어지는 것을 물질을 쫓아가는 것을 충무라고 합니다. 지수와 풍은 등이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본 능조인 사대죠. 그리고 색향 미촉은 빛깔 냄새 맛과 이 촉각은 사조 소조 사진 삼이라고 하고 만들어치는 바 그 네 가지 분자 네 가지 그 작은 것들이죠. 이건 큰 거고 지수화풍은 큰 덩어리고 이건 작은 큰 덩어리에서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얼굴을 따듬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하는 것도 다 색향에 들어가잖아요. 좋은 맛 보려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는 것도 이에 들어가고 또 좋은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촉이죠. 이런 데 끌리다 보면은 자기 마음자리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지정이 최상용 3대가 육식과 잘못 합할 경우에는 칠정과 팔법을 낸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구결이라는 게 있죠. 구결. 아홉 가지 결박. 불교의 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아홉 가지 잘못된 번뇌의 결박입니다. 애착, 애요, 썩낼 애자입니다. 노요, 불로 썩내는 거. 거만을 피우는 거, 교만하는 거. 내가 돈이 있다 하고 남한테 대든지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남에게 의시되든지 그런 게 교만, 아만 그런 거고 문명은 무지, 옥매 해가지고 사리 판단을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이죠. 이것은 나쁜 소견, 악견, 흰견, 중생견, 투자견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중심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낮잡아 보고 그런 나쁜 소견 취락왕선 절대 없이 허영을 갖고 욕심내는 거 취하는 거 애취유가 12년에 나오죠. 애취유 상대를 의심하고 정법을 바른 법을 믿지 않고 의혹을 내는 거 불신, 비방 또는 헌담 거는 거. 그 다음에 질,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간탐. 간탐은 인색해서 남은 것을 탐내는 거. 이게 구결인데 잘못하면은 저 지정이 세 가지가 육식과 육식은 아시죠? 안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식과 합해가지고 칠정 팔법 구결을 내는 경우라면 중생이 되어요. 범부가 되어가지고 삼계 윤회를 면치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지요. 그런 경우는 나쁜 경우고 또 그것이 좋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좋게 이제 발전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구들견, 간탐, 간탐심, 인색할 간자. 간자입니다. 그 발음이 간그래요. 간탐이요. 인색하단 말이에요. 남 것을 괜히 욕심내고. 간자요. 구들견 갑니다. 마음 신변에, 신방변에 구들견 앉아. 만약에 좋은 쪽으로 그것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 닦는 보살이라면 또 좋은 쪽으로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삼심. 삼심은 귀신론에서는 이걸 직심이라고 그랬죠. 직심이고 이걸 진심이고 이걸 귀신론에서는 대비심이라고 그랬죠. 중생을 위해서 삼심을 발해야 돼. 발심을 보살이 도를 닦고 보살의 행을 닦는 것은 마음 가운데 이런 세 가지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대비심, 관세음 보살같이
대자 대비한 그 모든 중생을 불쌍하게 봐요. 자기 가족 이상으로 다 사랑하고 다 가엽게 보고 연민심으로 크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대비심을 갖고, 그게 비심이죠. 기신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심이라서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불철주야하고 자기의 본래의 예지, 본능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은 불성, 밝은 마음자리를 밝히는 거죠.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지심이죠. 대학에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거나 경물치지 하는 것이 다 지심이요. 그건 직심으로 진여의 진리를 탐구하는 거요. 그 다음에 원심이라서는 쉬지 않고 계속 미래제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할 때까지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킬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그런 원 발원을 하죠. 지장보살처럼. 지장보살은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죠. 보현 행원같이 보현보살로 하엄경 보현 행원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게 깊은 마음이죠. 그렇게 이제 발심을 하되 삼심을, 이 비심, 지심, 원심, 삼심을 바라여 상구보리하고, 유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도를 보리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도라고도 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삼심을 바래가지고, 그러면 대삼이, 그게 대삼이요? 대삼이 합육하여. 그러면 이제 여섯으로 갑판당하선 뭐겠어요,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보살도에 대해서.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줄이면은 뭐라고 하죠? 육도라고 하죠. 육도. 육도. 그러니까 육도, 그 육도에 합한단 말이에요.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도를 닦지운 자. 도를 닦으면은 뭐가 되느냐? 도를 닦으면은 7, 8, 9를 낳게 돼요. 예? 7, 8, 9. 아까 7은 7정이고 8은 8괘고 뭐 9는 9궁이고 뭐 6은 6갑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말했죠. 여기에 다 나왔네요, 이제. 7은 칠각, 칠각지라고도 하고 칠보리라고도 하고 여기 벽보에 붙은 겁니다. 어딘가 저쪽에 저 붙어있죠. 법을, 정법을 선택해요. 시비 선악을 잘 구분해서 택법을 해요. 저기 나와있죠. 법을 잘 선택해요. 악법을 버리고 선법을 취하고 또 정법을 선택하고 사법은 버리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그러고 정진을 하지요. 이제 수행을 해서 정진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법이 선열, 희열, 기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하거든. 택법 정진 희, 또 뭐요? 여기 이제 경안.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제각분 마음속에 지저분한 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 외부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내심에서 지저분한 마음속에 마음의 때를 몸의 때도 제거하지만은 마음의 때까지 성의정심을 해서 바르게 해서 다 제거해서 버리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사가 내적으로 버리고 외적으로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과 해, 마음이 산란심이 없고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정, 염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요. 지혜, 밝은 슬기, 그런 칠각지. 팔은 이제 팔정도네 이제. 잘 아시네 이제. 네? 팔정도. 팔정도는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나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요. 팔정도도 여기에 있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색하고 말도 바른 말을 하고 행동도 바른 행동, 정업. 또 생활도 바른 생활, 정명은 바른 생활입니다. 정경진, 정진을 하되 노력을 하되 바르게 해야지 그릇되게 노력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바르게 정진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그 슬기를 갖고 바른 정을 닦는 거죠. 그게 이제 팔정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가 이제 뭐요? 7, 8, 9를 낸다 했으니까 구는 뭐겠어요? 예? 예? 구정. 예? 도를 닦아서 6식, 7식, 8식 번뇌를 다 제거하면 제구 백정식을 얻게 돼. 성불하면 제구 백정식. 부처가 되면은 이제 불성이 완전히 밝아져가지고 팔식 번뇌까지 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제9 백정식을 형성합니다. 그걸 무구식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에 때가 전혀 없는 암마라식이죠. 원성실성이죠. 무구식, 원성실성.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렵죠. 마음에 번뇌 더러운 그 때가 전혀 없는 부처가 되면은 구정이라고 해요. 아홉 번 제구 백정식을 이루게 되면 성불할 때 부처가 되면 도를 이루면은 제구 백정식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구정. 그래서 삼심을 갖고 발심을 해가지고 육도를 수행해서 육도에 합하면은 칠각지 팔정도 구정을 이루게 돼. 그걸 낸다 그 말. 그렇게 되면은 성불하지요. 또 나쁘게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돼요. 이 천부경은 제대로만 잘 알면은 만사 만리에 만 가지의 일과 만 가지 우주 만유 진리에 다 부합돼요. 그래서 이 천부경이 천부경이 핵심이라요. 체가 되고 다른 동양 각은 천부경은 모체라면 다른 유교나 도교나 무슨 여러 가지 주역이나 무슨 장자 남화경이나 열자 충화경이나 노자 도덕경 같은 것은 하나의 그 작용 벌어진 여러 가지 작용으로 봐도 되지요. 이게 가장 그 천부경이 체가 돼 체. 본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지요. 본체가 되고. 기회 기타 법은 전부 다 이제 작용이 되지요. 그러니 그 천부경이 핵심 골격 빼대가 되어 가지고 여기는 이구 중리응 반사자예요. 주자 발맞다나. 이구 중리. 중리란 말이 안 맞는데 주자 말이. 이구 중리응 반사자예요. 천부경 이것이 모든 진리를 다 포함했어요. 천리나 진리나 명리나 성리나 또 물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만 가지
일에 다 응하는. 그렇게 우리나라 이 천부경이 굉장히 좋은 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오늘은 이것으로.